자, 우리 선택 파트 해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엄매. 학생들이 특히 많이 틀렸던 35번과 36번 문제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35번 바로 봅시다. 지문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엄매를 공부한 친구라면, 특히 지문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 읽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정말 빠르게 쫙 읽어서 갈수 있거든요. 세 번째 문단은 좀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정도는 빠르게 읽어 갔어야 돼. 자, 바로 이제 35번 문제. 이 품사를 이제 보면서 가는 건데, 딱요 정도, 요 정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죠? 관영어. 띄고, 체언. 붙여서, 조사. 쌤이 엄매 강의에서 한 10번은 얘기했나? 뭐 이런 그 개념인데, 구조를 보면서 가는 것이죠. 조사가 붙었으면 그 앞에 나오는 얘는 명사, 대명사, 수사의 체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언 앞에서 꾸미고 있으면 걔는 관용어야. 그러니까 이제 관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용언이 이제 활용한 것이거나,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이 장소, 이 장소를 꾸며주고 있어. 그죠? 장소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뭐야? 아, 관용어. 그죠? 아, 그래서 얘는 이제 관용사구나. 바로 이 장소, 지시해주는 이제 관용사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크는이 있는데, 이 지문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늦다야, 늦다. 늦다가 동사로도 쓰이고 형사로도 쓰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품사가 같이 쓰이는 대표적인 애가 이제 크다, 밝다, 이런 애들이죠. 그죠? 강에서 나왔던 애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는, 그 다음에 니은다가 붙으면 동사인 거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본다면, 는이 붙었어. 는이 붙었으면 동사지. 넌 동사구나. 얘를 꾸며주는데요. 아, 꾸며주지. 꾸며주는 이제 관용어지만 품사는 동사라고. 그죠? 이 어미는 품사를 바꿔주진 않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큰무, 아, 똑같이 꾸며줘. 문장 성분은 관용어지만 이때는 이제 는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니은이 붙었잖아. 아, 얘는 이제 형용사구나. 요거. 자, 그래서 요걸 판단을 좀 해줄 때 필요한 거는 동사형사 구분법. 여기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둘이 있다. 둘. 둘이 이 조사잖아. 조사 앞에 나왔어. 그건 뭐야? 조사 앞에 나왔으면 체언이지. 체언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숫자잖아. 수사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아,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면 앞에 나오는 관용어지. 그치? 얘는 그래서 관용사. 반씩 나눴다. 씩이라는 이제 접사가 붙었는데 반 뭐지? 자, 이렇게 한 글자가 나올 때, 한 음절이 나올 때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 이게 뭐야? 뭐지? 접사야? 뭐야? 뭐잘 느낌이 안올 때. 조사를 붙여보면. 조사가 결합되면 걔는 뭐야? 조사 결합되면 걔는 체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체언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 아는 조사 그냥 붙여봐봐. 반씩 나눴다, 반의 나눴다도 되잖아. 반이 되었다, 그렇죠? 아, 을이 붙어. 아, 을이 붙는 여는 명사구나. 요 정도 판단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끝났죠, 그렇죠? 자, 근데 요 판단이 좀안 되는 친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일단 없는 거야? 동사형사 구분법이 일단 머릿속에 없어. 요게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수사, 뭐 관용사, 요 판단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요 판단이 안 났던 것은 요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안된 것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요게 안 됐으면 공부부터 다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